자, 1번 같이 봅시다. 비동사의 밑줄이야. 워의 밑줄이지. 뭘 해야 될까? 이제 수일치지. 무슨 수일치? 주어 찾아서 수일치 하는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얘기지? 해석을 해야 되겠지? 자, in his view. 요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in이 전치사고 his view. 요게 명사니까 괄호를 쳐줘야겠지. 그래서 in his view. 괄호 쳐주시고. The laws of his country. 요거 이제 공자 얘기하는 거야, 공자. Confucius. 요게 공자, 공자. 자, 그래서 그의 견해에서 Lord, laws of his country. 여기서 laws가 뭐로, laws가 뭐로 봐야 될까? 이게 위정자란 뜻이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의 나라의 위정자들이 네, only interested in their own personal gain. 자, 여기에 지금 콤마 콤마 보이지? 콤마 콤마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로 봐야 되고? 삽입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야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interested라고 하는 애가 나왔네. INGPP는 문장 우리가 어떤 품사로 뭐로 볼 수 있고 하나의 형용사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 요게 지금 뭘 수식해주고 있다? Laws 요걸 이제 수식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치, who, were 라고 하는 애가 생략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 interested, PP가 나왔는데 솔직히 얘는 조금 다른 분사로 봐야 되겠지? interested라고 하는 동사에 ed가 붙었어. bored라고 하는 표현에 ed가 붙었어. 또 ing가 붙을 수도 있어. boring. 그지? excite라는 표현에 ing가 붙을 수도 있고 ed가 붙을 수도 있어. 얘네들은 뭐지? 분사는 분사야. 그렇지만 조금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야 돼. 감정 유발 동사를 뭐로 만든 거야? 분사로 만들었어.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 수식 대상이 감정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 풀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위정자들, 그의 나라의 위정자들이 관심에 있어. 관심이 있어. 뭐에만?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이라고 하는 거.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그의 나라의 위정자들이. 그냥 뭐가 나왔네. 주어는 여기서 laws가 되는 거니까 s가 나왔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 볼 수가 있겠지. 그 위정자들이 responsible for it. 요게 이제 for로 쓰인 건데 be responsible for 무슨 뜻으로 쓰이죠? 뭐뭐의 원인이다 라는 의미로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뭐뭐의 원인이다. for it, it은 여기서 고통 얘기는 여기 고통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겠고 be responsible for는 또 어떤 의미로 또 쓰일 수 있지? 뭐뭇을 책임지다 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여. 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잘 기억합시다. 뭐뭇의 원인이다, 뭐뭇을 책임지다. 두 가지 의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게 조금 더 자주 쓰여. 그렇지만 뭐뭇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히 잘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2번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what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what 정리를 할 수 있어야겠지. what은 문장 내에서 보통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조금 적게, 작게 두 가지로 봅시다. 뭐로 쓰일 수 있지? 관계대명사, 그치?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 의미는 것, 그치? 또 뭐로 쓰일 수 있다? 의문사, 그치? 의문사. 의문사로 쓰일 때는 의미가 어떻게 된다? 무엇? 이렇게 볼 수 있고 차이점은 의미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래서 뒤에는 어떻게 된다? 불완전한 문장, 목적 없는 목적격, 주어 없는 주격 이런 형태로 사용한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보통 막 선행사 찾잖아, 그지? 관계대명사 와서 선행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선행사가 없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문장 내에서 이 관계대명사 절, 그 다음에 의문사 절이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된다? 명사절로 써 쓰인다. 명사절. 명사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럼 명사절은 어디에 나와?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그 위치, 그러니까 on the desk, 데스크 자리, 그 데스크 자신에 이런 표현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점들 기억하면 되겠죠? 문제로 가봅시다. 문제로 가서 보면 therefore, 그래서 he gather a group of intelligent follower. 모아서 한 그룹의 아주 똑똑한 어떤 follower, 추종자를 모았다. 그리고 what he trained in several subjects including ethics. he가 주어, train이 동사. 그 다음에 in several subject, 여러 우리가 과목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야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including ethic, 윤리라고 하는 것,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면서. 자, 근데 이 문장에서 지금 얘가 목적어 명사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고 완벽한 문장인데 지금 what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리고 what은 뒤에가 지금 뭐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명사절의 형태인데, 명사절의 형태인데, 지금 그냥 목적어 뒤에 명사를 그냥 하나 딱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틀린 것으로 봐야 되고, 뭐로 바꿔야 된다? follower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뭐로? who나 whom, who나 whom, 아니면 that, 이런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그 아주 똑똑한 그 추종자 집단이라고 하는 애들은 누구냐면 he trained, 그가 훈련을 시킨. 그러니까 이건 형용사절로 봐야 되겠지. 그가 훈련을 시킨. 근데 여러 과목에서 그리고 이제 윤리를 포함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가르친 추종자들 한 그룹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what은 안 되고 관계대명사 이제 who나 whom, that 이런 애들이 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2번 정리하고 3번으로 가봅시다. 지금 3번의 문제는 어떤 문제지? 병렬구조. 병렬구조는 어떤 거야? A, 뭐 and, or, but 이라고 하는 등이 접속사가 나오면 A하고 B라고 하는 애들이 어떻다 서로? 문법적으로 동일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무슨 구조라고 부른다? 병렬구조라고 부른다. 그럼 얘는 뭐하고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지? Humane, honest, and fair. 얘네들하고 지금 병렬구조죠? 그래서 he believed that. 그는 믿었습니다. 대절을 The government leader, 정부의 지도자. 대신 여기서 접속사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부의 지도자는 must be, 뭐뭐여야만 한다. humane이 뭐지? 인간적인, 그리고 정직한, 그리고 공정한, 공정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지금 뭐가 여기 있어? 지금 여기 보어가 하나, 둘, 세 개야. 어떻게 연결시켰다? 접속사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연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고. 자, 어쨌든 정부의 지도자는 어때야 돼?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공정해야 되지. 뭐 하면 안 된다? 행정 전문가여서는 안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expert 전문가, 그다음에 요거 administration, 여기 행정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보어로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3번 같이 한번 확인해 봤고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4번은 어떤 걸 묻고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을까? 4번에서 묻고 있는 거. 투부정사의 밑줄이니까 동사로 생각해 보면서 문장을 분석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서 동사인지 아닌지를 보면서 동사가 아니다. 그럼 투부정사의 용법으로 가면 되는 거죠. 가봅시다. He taught his student that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의 학생들에게 I.O. 그 다음 대절이 D.O.로 보면 되겠다. B.O. 대절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It is the role of ruler to secure the happiness of their people. 문장 분석하면 그것은 뭐다? 역할이다. 뭐의? ruler. 지도자의 역할이다. 볼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to secure the happiness of their people. secure가 무슨 뜻이지? 보장하다. 보장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복을 보장을 하는 건데 이게 뭐다? 진주어. 그럼 여기 있는 있지? 가주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주어 가주어로서. 그래서 해석할 때 투부정사를 주어처럼 해석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사람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다? 그 지도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자, 진주어 가주어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어떤 거지? 일반적으로. 대절. 그게는 우리가 명사 상탕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명사 대신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투부정사. 동명사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 어떤 거? 명사절. 명사절 여러 가지 있어. that도 있고, if, whether도 있고, what도 있고, 의문사도 있고, 복합관계, 대명사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다 진주어 가주어로 사용이 가능하다. 원래는 이렇게 쓰인단 말이야. 동사, 그다음에 이제 보어 아니면 목적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건데 주어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주어로 너무 길어지니까 어떻게 하고? 조금 더 해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it라는 걸 찍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뒤에 동사 나오고 보어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다가 여기 있는 얘네들을 옮겨 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해석할 땐 요거 주어처럼 해석하고 요게 진주어 가주어다 보시면 되겠고 네, 명사절은 우리가 천유문에서 좀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사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듯. 이번에 진주어는 맞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정리해주시면 될 듯. 자, 5번. 자, 여기 한번 와서 봅시다. Had been trained. 두 가지 문법에 대해서 생각해줘야 돼. 요거를 한번 봅시다. Have PP. Has PP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Had plus PP. 그 다음에 have been pp 그 다음에 had been pp 이렇게 있어. 자, 우리가 뭘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은 뭐지? have pp하고 have been pp하고의 차이는? 능수동이지. 얘가 뭐다? 이쪽에 있는 애가 능동, 뒤에 있는 애가 수동. 그치.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수동이니까 뒤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어야겠지. 우선 능수동으로 얘네들의 모양을 보면서, 아, 얘네들은 지금 능수동, 이런 것들, 뒤에 목적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것들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뒤를 봐줘야 되겠지? 하나 또 물어볼게. 해빈 ING. 헤드빈 ING. 요건 뭐죠? 현재 완료 진행형. 얘는 과거 완료 진행형. 능동이다, 수동이다. 능동. 얘 능동이야. 빈이 나와서 꼭 PP처럼 느껴지지만 얘는 뭐다? 진행. 현재 완료의 진행 상황을 아니면 과거 완료의 진행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야. 요거랑 같이 구분해서 기억해줘. 요거랑 요거를 묻는 문제도 나와. 이건 워낙 자주 나오잖아. 사실 만약에 얘가 10번 나오면 얘는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독해를 할 때도 되게 좀 낯설거든. 이런 것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으로 한번 이 부분 우선 알아야 돼. 능동, 수동 이런 부분들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이제 시제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현재 완료, 그 다음에 과거 완료, 대과거 이런 부분들 한번 봅시다. 현재, 그럼 과거, 여기 과거 2라는 애가 있다고 치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뭐 경험이나 결과라든지 아니면 진행 완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애들을 뭐라고 한다? 현재 완료라고 한다. have 플러스 pp로 아니면 has 플러스 pp로 현재 완료라고 부르고 기간을 나타내는 거지. 또 과거 2라고 하는 애에서 과거 1까지의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 마찬가지지. 뭐 진행이라든지 완료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 건 똑같고, 자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뭐라고 부른다? 표기는 표기는 head pp라고 표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정의할 때는 뭐로? 과거 완료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잘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과거의 시점이 있어, 시점. 자, 근데 과거보다 더 과거의 시점을 우리가 나타낼 때 이거는 어떻게 표시를 한다? 표기는 똑같이 head plus pp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부를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대과거 라고 얘기를 하죠. 과거 완료하고 대거거가 그냥 무처럼 딱 잘리는 경우가 있고 중첩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 부분들도 요 예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When the man who had been trained by him were sent into service. 자, 사람이야, 사람들. 어떤 사람들? 훈련 받은 사람. 여기 동사인데 수동태지. 뒤 목적어 없고. By him. 그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 태로 봤을 때는 괜찮지. 문제가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were sent into service. 공직에 진출하다라는 뜻이야. Be sent into service라고 하는 표현. 공직에 진출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비교해야 돼? B 플러스 PP 수동태에서 시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야? PP니 비동사니. 어디를 보고서 이게 현재의 어떤 것을 보고 이게 수동태 현재형인지 아니면 수동태 과거형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 B를 보고 하는지, B. 그래서 여기 보니까 were sent니까 여기보다 지금 과거 시제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과거에 보냈어. 근데 훈련을 받은 거는 과거보다 더 과거가 맞죠? 근데 훈련도 기간 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거지.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아니면 뭐 몇 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두 가지 우선 태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정확하게 이 시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두 문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수업을 한 거고 선생님이. 그래도 우리가 처음 아무래도 이제 어법을 처음 접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선생님이 지금 판단하기로 우리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이런 것도 쉽게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진행을 할 테니까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